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실적 개선이랑 자회사 성장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더 올렸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요 내용이 있어서 요것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증권에서는요, SM에 대해서 3분기 4분기 그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자회사들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84,0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거의 한 65,000원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84,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한 2만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한 30% 정도, 그 정도 더 올라갈 상승폭은 남아있다. 전 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NCT 하반기 활동량 증가와 DOU, SM, CNC, 키스트 등 주요 플랫폼 콘텐츠 자회사 실적 개선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3분기 SM의 매출액은 1515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8억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음반 판매량은 330만 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NCT 127과 127이 컴백하면서 NCT가 무려 207만 장을 전사 판매량을 견인하고요. 엑소가 58만 장, 그 다음에 레드벨벳이 38만 장을 뒤를 이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죠. 음반 판매가 이끄는 본업 성장과 자회사 손익 개선이 호실적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성수기를 맞아서 NCT 127 리팩과 NCT 2021 컴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엑스파 미니 1집 등의 효과로 3분기 대비 증익이 확실시되고 있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플랫폼 회사 그 DOU가 있는데, 유료 가입자 수는 1분기 말로 해갖고 100만 명을 넘어서 현재 12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0여 개 엔터 소속 아티스트 190명이 DOU 버블 그 플랫폼에 참여 중입니다. 3분기에도 최소 35억에서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여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올해 예상 실적을 감안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이상은 무난하게 나올 것이고요. 지금 당장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이네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SM을 말하는 게 아니라 DOU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SM CNC는 광고 사업으로 다소 변동성이 존재하긴 하겠지만은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기타 사업에는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키스도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은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4분기 최대 기대작인 이영희의 복귀작 구경이가 JTBC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OTT로 편성이 될 예정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이영애님이 복귀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일단 뭐 차트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카카오가 인수할 수 있다, 네이버가 인수할 수 있다, CJ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좀 부여하면서 좀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이 SM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수만 뭐 명예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장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카카오가 정부 규제를 받으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CJ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누가 됐던 인수를 하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게 카카오였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실망감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꼭대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조만간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스권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목표 주가를 말했던, 이 리포터가 말했던 목표 주가 한 84,000원? 85,000원?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매도를 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지금 자리는 살짝 애매한 자리라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살짝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밀릴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뭐 매수를 못했는데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들어갈 자리다, 여기가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고,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래 9월달에는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 뭐 추석 전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달에 9월 10일날 기준으로 해서 누적 수익률이 100%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축하는 개념으로 기념으로 해갖고 뭐 저희가 구해줘 허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말고 어저께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많은 회원님도, 왜냐면은 1년에 36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으로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저희한테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참여하고 싶다 라고 문의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17일날 마감을 예상을 했는데 하루 정도 더 일찍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늦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여유는 조금 있으니까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게 이번 기회를 잡아가는 거겠죠. 저희 매매했던 내역들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좀 회원님들이 매매해갖고 저희한테 보내드린 인증샷 같은 거 있거든요. 요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뭐 보시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